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줄넘기 손잡이를 놓았다 다시 잡는 릴리즈라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릴리즈는 단순히 던졌다 잡는 것부터 줄을 회전시켜 잡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. 우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릴리즈 스킬 몇 가지를 배워보고 연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던져잡기 릴리즈입니다. 1단계 좌우 던져잡기입니다. 양쪽 줄넘기 손잡이를 반대편 손으로 던져줍니다. 이때 던지는 힘을 균등하게 줘야 하는 연습과 두 손잡이가 날아오는 궤도와 속도를 두 눈으로 정확히 보는 연습을 같이 해줍니다. 당연히 줄넘기 손잡이를 놓치지 않도록 타이밍에 맞춰 잡는 연습도 같이 합니다. 2단계 이도약 던져잡기입니다. 이도약을 한 후에 줄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앞서 연습한 1단계 좌우 던져잡기를 수행합니다. 줄넘기 손잡이를 놓았을 때 손잡이가 날아갈 방향과 속도 등을 예측하여 미리 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줄이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1단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때 줄넘기 손잡이를 앞쪽으로 던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양옆으로 던져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쉽습니다. 순전히 감각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라 많은 연습만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이도약 던져잡기 크로스입니다. 2단계가 되면 크로스로도 도전을 해보세요. 2단계에 성공했다면 3단계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배운 던져잡기 릴리즈를 연습하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